자, 아주스틸의 대안주를 두 가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역시 뭐 컬러 강판 이야기입니다. 오늘 컬러 강판의 호조세. 그렇다면 아주스틸 말고 시장의 점유율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높은 순위의 컬러 강판 기업들을 확인해보자. 한 분은 동국제강, 한 분은 포스코 강판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과연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컬러 강판과 관련해서 포스코 강판은 이 컬러 강판 쪽에서 3위 업체 정도, 그리고 동국제강이 뭐 부동의 1위 업체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2위는 어디 갔나요? 2위는 잠시 쉬고 있습니다. 근데 좋은 그룹이죠. 케이지 그룹에 있습니다. 케이지 동부제철은 일단은 뭐 두 분이 셀렉은 안 해오셨고요. 그럼 1위, 3위를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위부터 볼까요? 그러면 동국제강. 네, 컬러 강판 1위는 동국제강입니다. 점유율도 압도적으로 30%대까지 나오고 있다 보면은 차라리 점유율 1위인데 밸류가 그렇게 안 비싸다. 그러면 당연히 눈길이 가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지금 열연 쪽이 한 50%대, 냉연이 한 30%대 쪽에서 뭐 강관이나 봉영관까지 이어가는 매출 비중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컬러 강판 시장 점유율 33.5%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많이 쓰이는 쪽이 일단은 가전 쪽이죠. 가전 쪽과 그리고 뭐 건자재 이쪽에 또 자동차까지도 연결되다 보니까 이에 따른 수요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철강업 전반적인 최근의 동향들은 약간 이제 철강 가격이 철강석 가격이 좀 흔들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아무래도 업황이 좀 부진하니까 원자재 가격도 밀리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네. 중국이 일단 단도리를 하고 있죠. 그런 관점 쪽에서 정책적으로 조절을 하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라고 하더라도 막상 제품 가격 같은 경우는 유럽이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여전히 고공행진입니다. 그만큼 글로벌 인프라 투자, 특히 미국의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수요는 여전히 탄탄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과거에 중국이 수출을 과거처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그에 따른 수혜는 국내 업체들이 받을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앞으로에 대한 수요 증가 가능성은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 동국제강이 브라질 일관제철소가 가지고 있는데 이쪽에서 한때 많이 좀 부진했다가 이제 어느 정도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상황들이고, 거기다가 이제 후판 생산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네. 이에 따른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특히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밸류라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현재 12개월 선행 PR로 본다고 하더라도 4.6배, 그리고 PBR은 0.7배라고 하게 되면 밸류에 대한 어떤 가격 메리트도 또 충분히 나오고 있다라는 쪽에서 차라리 최근에 부진한 흐름들을 오히려 철강업 같은 경우는 다시 재조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컬러 강판 업체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동국제강을 오히려 아주스틸보다 더 탄탄한 기업을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밸류상으로 확인을 해봐도 그렇게까지 비싸지 않다라는 평가를 해주셨으니까요. 동국제강 한번 픽에 잘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 김병수 PB님의 포스코 강판입니다. 포스코 강판은 어떤 점이 좋을까요? 포스코 강판 말씀드리기 전에 결국에 컬러 강판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코로나19가 이제 2년 이상 지속되면서 결국 사람들이 집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인테리어에 좀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쵸. 이렇게 되면서 이제 철강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컬러 강판 생산량이 지난해에 비해서 20% 이상 증가됐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문을 맞추기 위해서 공장이 이제 가동을 늘리고 생산을 늘리고 있었다라는 계산이 가능한데요. 컬러 강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외곽에서도 많이 쓰이지만 요새는 비스포크라 그래가지고 그런 인테리어 쪽, 냉장고라든지 쪽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전업계에서도 이제 플라스틱은 조금 싸 보이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더 고급스럽고 내구성이 뛰어난 걸 찾기 위해서 컬러 강판 쪽을 선호하는 추세가 있었고, 이렇게 되면서 코로나19로 이제 그 보복 소비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억눌렸던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서 몸값이 굉장히 오르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포스코 강판을 잘 말씀드리는 이유는 포스코에서 결국 모든 자회사들을 모아서 프리미엄 철강 제품의 경쟁력 확보를 높이고 있다라는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통합 브랜드인 인피넬리를 새롭게 론칭하게 되면서 이런 컬러 강판 시장의 공략을 본격화했다라고 하며, 강판은 이제 동국제강과 케이지 동부제철을 양분하고 있었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었는데 네. 여기를 굉장히 위협하는 이런 시장에서 차별화를 굉장히 보여주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시장 입지 다지기가 굉장히 입지 다지기를 이게 나섰다. 포스코 전체 그룹이 같이 나섰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급 간접 인테리어 자재로 사용되고 있고 결국에 아까 35% 그 1위 동국제강이 35% 대략 2위 KG 동부제철 25% 정도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좀 자세한 기사에서는 대략 한 동국제강에서 30% 내외라고 표현이 되고 있고 포스코 강판이 23% 내외라고 표현되는 기사도 있는 걸 보면은 아마 최근에는 조금 그 산업 내외에서 분명히 위협이 되고 있는 존재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1위 업체가 1위를 수성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지만 요로 아래에서 따라가는 업체들이 뭔가 이런 신사업 도구라든지 이런 걸 발굴하게 되면 주가는 거기에 반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강판을 조금 좋게 보는 거고 마찬가지로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1000% 이상 성장했기 때문에 포스코 강판에서 실적 면에서도 나쁘지 않고 앞으로 지금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좀 살짝 지금 조정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때 만약에 매수를 들어갈 수 있다면 좀 좋은 그림이 그려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동국제강보다는 포스코 강판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포스코 강판 새로운 이 프리미엄 브랜드를 통해서 마케팅을 좀 펼치면서 1, 2위 업체들을 좀 추격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주가에 탄력을 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격 전략 확인해 봐야 되겠죠. 두 종목 모두 다 최근에 어쨌든 철강주가 전체적으로 좀 피크를 쳤다가 최근에 약간씩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 포스코 강판부터 가격 전략 좀 제시해 주실까요? 네, 금요일 종가가 6만 300원 정도에 마무리됐습니다. 네. 요 6만 300원 내외에서 만약 매수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요즘 시초가, 현재가 6만 300원을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7만 9천원을 먼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7만 9천원 전고점이기 때문에 요거를 넘을 수 있다면은 8만원대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손절가는 그 아래쪽 라인 5만 5천원 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포스코 강판의 가격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잘 체크해 주시고요. 자, 동국제강, 부동의 1위 업체 동국제강도 한번 가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지금 가격대 부근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뭐 살짝 조정 나오게 되면 18,000원대 전후로는 진입하는 전략들이 좋아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오래 쉬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경기 민감 섹터가 얼만큼 살아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해답을 아직 시장이 못 주다 보니까 또 그런 변화도 나오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하지만 소외될 때가 항상 기회입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은 단기 박스 상단부 22,000원대를 설정을 하지만 경기 민감주 살아나게 되면 언제든지 저 위쪽 고점은 시도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손절가는 15,500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동국제강의 가격 전략까지 함께 세워드렸습니다. 오늘 아주스틸 더 올라갈 수 있을지 확인해보면서 다른 컬러 강판 업체 1위와 3위 업체인 동국제강, 포스코 강판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다시 한번 이 불을 뿜을 수 있을 때 함께 올라탈 수 있도록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는 여기까지 확인을 해보겠고요.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두 분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주에 우리 시장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많이 빠졌고 흔들렸고 이랬는데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시간 금요일에 미국장이 조금은 반등을 해줬습니다. 이번 주에 좀 외국인 돌아오고 좀 반등 나올 수 있을까요? 김민수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반등 나와야죠. 네. 반등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하나 문제는 신용 잔고에 따른 부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오늘도 이런 개별 종목 중심으로 중소형주가 신용 잔고 반등에 대한 부담도 상당 부분 있는 만큼 네. 일단 뭐 9시, 10시 쪽에서 단기 반등 나오는 것보다 그를 노리는 것보다 한 차례 단기 반등 시도했다가 다시 한번 또 어떤 매물 부담에 따라 흔들리는 쉬었다. 종목들은 예, 오히려 계속 공략은 가능한 시점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만큼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변화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반등할 수 있을지 어느 정도까지 좀 점프할 수 있을지는 체크해 봐야 되겠고 자, 김병수 PB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또 저가 매수하고 싶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외국인이 나갔습니다. 나간 건 확인이 됐고 이제 이들이 돌아오게 되면 주가는 오를 건데 외국인이 나갔기 때문에 중시 저가 매수 기회는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종목을 굉장히 잘 분석하셔서 그 외인 많이 나가는 종목 쪽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아마 투자 전략 쪽에 좀 이롭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외국인들이 많이 빠져나갔던 종목 다시 우리가 좀 매집할 수도 있다라는 찬스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그리고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김병수 PB님을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